경기도 남양주의 한 고속도로입니다. 달리는 차량들 사이로 한 사람이 차선을 가로지르며 걸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리저리 도로를 누비며 바쁘게 무언가를 줍습니다. 심지어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반대편 차로에 떨어진 무언가를 줍습니다. 고속도로에 1,000원, 10,000원짜리 지폐가 떨어졌는데 이 돈을 줍겠다고 시민들이 차를 버리고 차도로 나온 겁니다. 처음에 이제 장애물로 인식이 됐던 거죠. 네. 시비를 이제 확인해 보니까 거기서 네. 이제 지폐를 줍고 있었던 거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곳 도로에 남아있는 현금 3만 원을 수거했습니다. 한 시민은 8만 원을 주어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고속도로에 왜 돈이 날렸는지 누구의 돈인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일인 건 분명하지만 도로에 들어간 사람들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누가 주워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 돈을 찾을 수 없고 그분들이 주워갔으니까 내놔라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출근 시간 일어난 소동에 돈이 떨어진 200m 구간에는 잠시 정체가 발생했습니다.